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일요일 아침에는 심심해. 왜냐면 아침에 만약 일요일 일찍 일어났는데 할 게 없잖아. 재밌는 거 하는데 들어가면 방송도 별로 안 하거든. 나가시면 네, 하시면 아침부터 푹푹 먹으면 딱 보고 재미 눈여기가 되잖아. 밥 먹는 거, 밖에서 먹는 거, 밖에서 먹는 거. 아, 또 오셨네. MSK님 어서 오십시오. 음악 틀면 이제 아줌마들 이제 재밌습니다. 웃겨서 웃는 웃겨서 아 웃네. 오 일일님이 또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저는 야외에서도 무조건 춤춥니다. 1211님 반갑습니다. 24시간 춤추는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이에요. 24시간 네, 찾아오셔갖고 지금 계속 밥 먹고 술 먹고 아니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만나서 오늘 3일째? 이 시간까지 지금 3일째네 영상 3일째 같이 있어 연장은 연장 아 그냥 이장님 자주 오세요 저가 아니 놀러 왔어요 지금 네 번째인데 팬 정보 안 해요 팬 정보 한 명 갖고 팬 정보 알아? 단독회담 단독회담 24시간 단독 아니지 36시간 단독회담 아니 48시간 단독회담입니다 맞잖아 48시간이잖아 48시간 단독회담인데 잠깐 만났다가 다시 만나고 잠깐 만났다가 네. 길게 만났다가 잠깐 헤어지고 길게 만났다가 다시 잠깐 헤어지고 네. 48시간 동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잠깐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때 동안 나는 딴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다시 또 만나서 밥 먹고 또 놀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단독회담 맞는 말이야? 뭐 어려운 말이야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단독회담 했잖아 팬정보 한 명 갖고 하진 않잖아 단독회담을 하는 거지 뭐 둘이서 하면 단독회담이고 셋 이상 넘어가면 팬정보고 아, MK님 좀 오십시오 네, 오시면 돼요 네, 전화 주세요 1588 응애응애 전화 주십시오 1588 무치도 따지도 않고 바로 팬 정모합니다 1588 응애응애 전화주세요 아침에 상가시는 분들 근데 상가에 먹고 가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거 여기 서울인데? 여기 서울이에요 이 형님도 서울 영등포인데? 이 형님 영등포예요 서울이잖아 가깝잖아 여기 서울인데 뭐예요? 형님 서울 많이 배워요? 라면 회장 보통 얼큰 하나 보통 하나? 여기서 네. 우리까지 택시타면 4만원 정도 나오죠? 네 4만원 안 돼 지하철 타면은 50분? 지하철 타면은 50분 걸려 5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강남까지 네, 이 형이 강남에서 왔어요 30분 정도 걸려 강남에서 만났다가 금요일날 강남 저녁에 강남역에서 아니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 강남에서 만났지 9시부터 나가서 9시에 제가 밥 먹는데 이 형님이 밥 먹지 말라 밥 먹자 같이 그래서 강남역 가서 금요일부터 밤새고 토요일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왔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근데, 영역에서 또 다시 또 연락을 했어요. 지금 일어났는데, 이쪽으로 오겠다. 또 밥 먹자. 또 밥 먹고. 지금까지, 계속, 거의 3일 동안. 36시간. 단독회담을 같이 하는 거지? 단독회담 하지. 1박 3일 하지. 트럼프하고 1박 2일 단독회담 했듯이. 보통, 그리고 시진핑하고는 2박 3일 해. 좀 친한 사람하고는, 트럼프가 친한 사람하고는, 단독회담을 좀 길게 해. 2박 3일씩. 근데 김정은이는 만나서 할 얘기가 없거든. 그래, 1박 2일밖에 단독회담 안 해. 김정은이요? 어? 김정은. 아니지. 나하고 36시간, 48시간 단독회담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친한 거지. 아주, 얘는. 지금. 정은이보다 더 편하지. 시진핑처럼 단독회담을 길게 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 조금 중국이 강대국이잖아. 48시간이야 중국은? 거기도 48시간. 3일인데? 3일이지. 그러니까 48시간 넘잖아. 넘는데 2박 3일이라고 하지 보통. 그래서 2박 3일 단독으로 3일 내내 있었던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보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밥 먹고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서 또 회담하다가 다시 또 헤어졌다가 다시 자고 씻고 숙소에서 씻고 다시 만나서 또 만나서 또 놀다가 이렇게 회담하고 뭐 2박 3일이 맞네. 산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만나서 또 회담하고 그런 거야. 단독회담이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2박 3일 단독회담이고 2박 3일 그냥 극적으로 간단하게 셋이 같이 만나갖고 어울려서 놀면은 팬 정모지. 팬 정모고 2박 3일 팬 정모고 1212님은 서울 어디 쪽이신가? 강북 쪽이신가? 강남 쪽이신가? 매니지먼트 학생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 좀 공부 관련 해주고 있어요. 공부 트레이닝 관리 매니저, 전문 매니저. 강북이래요. 강북이면은 도봉산. 저희 도봉산 갈 때 1212 형님 오십시오. 도봉산 북한산 갈 겁니다. 강북구 어디? 무슨 어디? 노원구? 어디야? 강북구 노원 수유리? 아니 경복궁도 언덕? 미아동? 강북 잘 알아요. 강북구 어디야? 강북구 어디? 강북구 어디? 강북구 어디? 강북이면 뭐 미아 뭐 수유리 뭐 노원 청량리 노원 도봉. 도봉. 자세한 걸 안 말해도 돼. 강북이라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멀어. 꽤 멀어. 멀지. 여기서? 안 멀어. 서울인데 뭐. 관악산에서 멀잖아. 관악산에서? 예, 관악산 쪽인데. 아니, 여기는 광교도 안 와봐. 갖고. 광교도 더 먼데, 약간. 관악산으로는 뭐지? 아니, 뭔데도 뭐 서울인데, 뭐. 그래봐야 뭐. 없다. 준재자가 왔어요? 나갔어? 여기 괜찮은데? 아, 여기 숙소하고 여기 딱 비싸죠, 그냥. 비싸지 않은데. 아, 우리 릴라님 알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커피가 또 무슨 좋은 거 같지? 아, 시원해. 지금 시원하고 좋아. 시원했어. 시간이 12분 괜찮네. 딱 거기 가서 앉았다가 들어가면 되겠네. 좀 얘기하자. 진짜 아니 그 싫어요 사람은. 아니 아니 나도 지금 마원에 조실했다. 아니 화장실도 갖고 가고 화장실 있어. 수정 갑니다. 네. 싹 피웠습니다.
어떤 먹방을 같이 했었는데.